예선 신청만 해도 무려 46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46개 팀 중에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8개의 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서의 실력 경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팀 더블 엘리미네이션 룰을 따르며 팀별로 두 번 지면 탈락하게 된다. 각 세트는 10라운드 중 6승을 먼저 달성하면 승자가 되고, 무승부일 경우 골든 라운드를 진행하여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첫 번째 세트는 맵 이탈리아로 고정하며, 두 번째 세트는 첫 세트의 패배팀이 맵을 고르게 된다. 무기배는 매 세트 진행되며 밴이 된 무기는 양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 매치는 완벽한 팀플레이로 우승을 꿈꾸는 데자뷰 크루, 그리고 최고 연령팀의 노련함을 가진 짤랑이네. 어느 정도 크로스로 교차가 된 상황,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도 모르겠다. 네. 저희가 처음에 그냥 다 같이 연습하다가 이게 이렇게 뛰면 삐설 때에서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건 헤드 쏘다가 괜히 못 쓸 수도 있겠구나. 옆에를 슬쩍 봤어요. 폭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몸으로 잡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7킬에 첫바드 마지막 라운드 7킬. 제가 갭피여서 저 안에 있는 팀원들 믿고 제 자리에서 딜라이만 제가 책임지자. 최승수가 마지막에 진짜 연기했던 게, 그거 나오는 거 하나 잡자마자 나의 위치가 브리핑 될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위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최승수가 진짜 머리 잘 썼어요. 샷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 이거 잡으러 가면 지겠다, 해체를 해야겠다 했는데 설이 생각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체를 하면서 몸을 돌렸죠. 그럼 몸이 안 보이거든요, 롱에서 잘. 그래서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 실수야! 백영재! 전승이 언니! 슈퍼플레이죠, 이거는? 야, 데자뷰 크루! 첫 번째 매치는 전병수, 최승수, 전승현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짤랑이네를 꺾고 데자뷰 크루 팀의 승리. 두 번째 매치는 오프라인 경기를 처음 출전하는 일루전, 그리고 개인 기량과 피지컬이 뛰어난 준전양양. 저는 이탈리아 때 이제 삼거리에서 박윤석 선수가 죽고, 그때 2-4 상황이었는데 그때 각자 한 명씩 잡고 2-1 제가 이기는 상황이 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박윤석! 제가 폭을 들었을 때 팀이 어떠한 유리한 상황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점을 중점으로 두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일루전은 왜 드래곤홀을 선택했냐? 드래곤홀을 골라준 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두 분 딱 시작했을 때 딱 내 맵이다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치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일루전을 꺾고 준전양양 팀의 승리. 세 번째 매치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우뚝 서 있는 익스, 그리고 서한결을 주축으로 투스나가 탄탄한 IM. 첫 경기가 익스인 거를 딱 보고서 얘네를 아예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얘네들을 개조인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연습을 그 잔실수 하나도 진짜 엄청 몰아하고,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가했습니다,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PTSD가 이제 게임 딱 대회하는 데서, 아, 이때 이 상황인데 하면서 오늘 그대로 해줬어요. 한 대 한우 쉬어야죠. 한팀원 한 대 한우 쉬어야죠. 아, 천거루 이겼죠. 천거루 한테 6번 준 거예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가나요, 근데? 자, 세 명이 잡혔습니다, 익수. 아, 네, 이거 방금은 IM이 진짜 잘한 게 반대쪽에서 그 골 듣자마자 바로 날씨를 좀 클리어하고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거 IM이 너무나도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6-0의 IM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오호! 이야! 와, 서한결 마무리! 아, 근데 익숙답지 않게 경직돼 있어요. 1세트를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너무나도 극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임건우가 결국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2-0의 세트스코, IM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한명한명 한명 놓고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게 축구팀도 그 한명한명 뛰어난 사람 12명이 모여서 이제 경기를 뛰었을 때에도 좋은 결과를 못 냈거든요. 그 조합이 좀안 맞지 않았나.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리스펙합니다. 세 번째 매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익수를 누르고 IM팀의 승리. 네 번째 매치는
무서운 팀이 없는 자신. 그리고 실력자들끼리 결성한 라이트. 자기네 흐름이 약간 뒤충거리는 게 보이자마자 김동호 선수가 자신 있게 밀고 나가고. 몰라. 이승현 위치를 몰라. 이승현 위치를 몰랐어요. 그렇죠. 이승현 일단 살았고. 아! 백업이 적격수만 하셨어요. 자, 라이트시 골든 라운드까지 끌고 가지 않았고 결국 마무리를 지어준 6대4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데저트는 안만 봐도 저희가 승률이 100%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반도 안 보여줬습니다. 아직 써야 될 전략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입니다. 함께 갑니다. 오, 장현석 올킬 밀어주나요? 사실 데트를 할 줄 아네요. 아, 사신이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줬던 2번 후반이었습니다. 6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둘과 둘인데 정경수 마무리. 이러면은 2대1이에요? 골라. 양팀의 경기 결국 마지막 골든 라운드까지 갑니다. 다들 제가 얘기했어요. 야, 역기 조심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명이 또 질러서 죽어주는 그런 플레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낙뎀을 먹어가지고 씨! 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 저기로 올라나? 막 이러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한테 안 하셔가지고 골든 라운드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사실이 가져갑니다. 네 번째 매치는 비튀기는 경기 끝에 한 끗 차이로 자신팀의 승리. 패자전 짤랑이네 팀이 일루전을 꺾어 일루전 최종 탈락 결정. 라이트 대시 익수를 꺾어 유례 없이 익수 최종 탈락 결정. 과연 이번 주 승자전 승리는 누가 거머쥘 것인가?